기독교 대한감리회가 해외 거주 선교사들을 위해 우편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리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종전의 결정을 번복해 해외 선교사들과 해외 지방 목회자들이 오는 9월 27일 열리는 감독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편 투표를 결의했습니다. 우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 선거권자는 미주 자치연회 141명을 포함해 모두 416명으로 선관위는 선거 공보와 투표지를 빠른 시간에 제작 발송해 선거일 오후 5시까지 회신된 우편물만은 선거 결과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회신된 투표용지의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의 매매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은 선관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